3135님의 사연이고요. 이수화학 매수가 25,700원 적으셨고요. 비중 10%입니다. 계속 빠져서 어찌해야 좋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 3135님 이수화학이 오늘은 18,350원입니다. 자, 이 종목도 좀 무섭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자,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단가 자체가 조금 많이 조금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부분과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좀 꼬여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단기 저점인 구간까지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자, 어느 정도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하는 캔들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을 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방으로의 자리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을 조금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저점에서 이제 마지노선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지금 25,700원 정도 구간이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줄 그어드린 이 정도 구간이신데 당연히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정도 구간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을 동반이 되지 않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긴 장대 음봉들이 계속해서 좀 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해 두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가격대인 이제 현재 가격대인 18,350원 구간까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모양새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이 좀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 맞물려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특히나 지금 현재 밑에 하방으로 좀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좀 나타났던 데에 비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악성 잔여 물량들이 좀 많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18,000원 정도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가는 구간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수화학은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그렇게 좀 보셔야지 될 것 같다.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수화학 18,000원 선에서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꼭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 가격도 18,300원이니까 잘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